이 차는 지금 현재 뭐 네온 커블더 그리고 회전시트 뭐 요트 바닥 뭐 허니콤 블라인드 다 해도 전체 금액이 차량 금액 포함 6,700만 원. 자, 안녕하세요. 민매 전문 기업 마토입니다. 와, 심폐는 흰 눈이 내리고 있어요. 네. 야, 올 설은 화이트 설이 될 것 같아요. 자,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설 전에 마지막 출고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자, 요즘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5% 10% 미국에서는 20%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비싸요, 전기차가. 그 전기차 가격과 그리고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성비 한번 따져보는 영상 담을까 합니다. 자,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고 재질도 역시 GFRP 재질 안쪽에 이슬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사이드 스텝, 바디 킷, 후축에 그 듀얼 머플러도 있어요. 예, 근데 외장 쪽에 멋을 낼 걸 다 냈는데 사실은 외장보다는 실내 쪽에 뭔가가 있어요. 아톤에서 가장 추구하는 건 뭐죠, 심페이님? 기본에 충실해라. 근데 기본 플러스 몇 가지 튜닝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렬 쪽 비춰주시죠. 자, 일렬 쪽 보시면은 기아 순정 하이룸에 출고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와, 보조석에 미라클 터칭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으면 끝장납니다. 보조석에 10.5인치 터치형 모니터, 오우, 네온 커블더도 했네요. 그리고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왜? 통풍 열선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베이스 컬팅 자수, 상부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체크 브라운 일렬 쪽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2열이죠. 예, 전기차에서 구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2열에 담겨져 있는데, 자, 2열 쪽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로우 브라운 컬러의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패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자, 지금부터는 제 몸을 바쳐야 돼요. 역시. 예, 제가 신발을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서 착좌를 했습니다. 자, 1열 쪽은 압복이 되어 있고요. 제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의 넉넉한 공간 보고 있고요. 이 시트는 그냥 순정 시트이긴 하지만 밑에 뭔가가 가미되어 있어요. 아트원에서 좀 건드렸죠. 네. 즉, 한 레바로 전후 그리고 좌우 이동이 됩니다. 자, 좌우 이동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타이어 풀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등판을 더 뒤로 뉘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즉, 회전 시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뒤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 편하다. 뭐 눈 오는 모습을 싹 바닥까지 세워놓고 볼 수 있는 모드고요. 또 역시 회전을 하면은 3열 시트에서 또 마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마주 보면은 뭐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오, 네온 커블도 있으니까 겨울엔 뜨거운 커피,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은 카페, 더불어 아이스픽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유아 시트를 딱 놓으면은 엄마가 아기와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눈을 교환할 수도 있고, 3열 시트가 전후 이동을 하죠.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발을 딱 올려놓고 등판 각도가 자유자재 뒤로 딱 뉘어집니다. 뭐 이렇게 한숨 잘 수도 있고요. 더불어 뭐 비싼 의전용 시트가 결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회전 시트만 하나만 있으면. 즉, 여러 가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회전 시트에 담겨 있는데, 아트원에 물론 특허도 있습니다만 순정 시트보다 결코 높지가 않다는 거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베이지 원단을 선택을 했는데 완벽 차단, 열기, 심지어 한기까지 차단 효과가 있어요. 더불어 완벽 개방, 이렇게 주름식 커튼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라고 설명을 했고, 역시 2열과 3열 허니콤 블라인드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편하다. 예. 그리고 상부 쪽 한번 설명 들어갑니다.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지금은 단색인데 여러 가지 컬러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에서 늘 강조를 하죠. 자, 하이루프의 구성품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시에 잡소리 없고요. 더불어 AS가 거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에어덕트 구조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U자형 덕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 펠리스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매일매일 똑같은 설명하니까 좀 질리긴 질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 너무 비싸요. 그리고 테슬라가 가격을 심지어 뭐 5%, 10%, 20%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니발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왜냐? 이렇게 하이루프, 그리고 시트, 회전시트, 배열, 요트 바닥까지, 그리고 넉넉한 공간. 패밀리카로 이만한 차가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 더. 앞쪽에 모니터. 야, 화질 정말 깨끗하다. 29인치 모니터고요. 안드로이드가 딱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핸드폰 괜히 핫스팟만 딱 열어주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이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왜? 뭐 테슬라에 뭐 모니터 이만한 거 있나? 없죠. 커튼 있나? 없죠. 네. 더불어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요즘에 비싼데 기름값 아껴야죠.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인산철 보조 배터리 30A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톤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정말이지 이 정도로 공간에 이렇게 패밀리카 가족들이 쓸 수 있고 역시 9인승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뭐 사업자 등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죠. 그리고 뭐 다자녀 아빠들은 당연히 선택 할 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다자녀 아빠가 테슬라 모델 Y를 산다? 모델 S를 산다? 좀 그렇죠. 뭐 금액대가 뭐 이 차보다. 이 차는 지금 현재 뭐 네온 커블더 그리고 회전시트 뭐 요트 바닥 뭐 허니콤 블라인드 다 해도 전체 금액이 차량 금액 포함 6,700만 원이더라고요. 심페인에 맞죠? 네. 자, 6,700만 원 차량 후속 쪽에서도 한번 비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와우, 눈 잘 온다. 오, 점점 추워지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덥지? 아니, 좀 오버하는 것 같고. 자, 요즘에 뭐 전기차 좀 난리가 났죠. 테슬라 가격을 인하하는 바람에. 그래도 카니발 인기는 끄떡 없습니다. 특히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 또는 기아 쪽에 계약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 차뿐만 아니고 실내 튜닝도 역시 오랜 미니밴 전문점 경험으로 튜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 상부 쪽 비춰주시죠. 늘 아트원 것은 특이해요. 상부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의 원단 베이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에 짐 실컷 내릴 때 너무너무 편합니다. 심피님, 상부 쪽 비춰주시죠. 야, 화면 정말 깨끗하다. 29인치 화면. 이 차에는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검색, 유튜브에서 노래방 검색하면 없는 노래가 없죠. 자,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회전시트, 바닥에 요트 바닥, 넓은 레그룸, 그리고 3열 독립시트를 이렇게 등판을 뒤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마치 뭐, 캠핑카, 차박 캠핑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심피디님? 네. 네. 그리고 3열까지 옥배가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4열의 싱킹 공간에는 3D 매트가 깔려있고 그 아래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2, 2, 2, 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전 시트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어요. 자, 귀향길 그리고 귀경길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전기차하고 뭐 카니발하고는 비교할 건 아니에요. 물론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나오고 뭐 전기차까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죠, 신피디님? 소중한 것은 황금보다 순금보다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이 또는 사업용으로 가장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이런 튜닝 정도면은 충분히 가성비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튜닝비 포함 6,700만 원은 아래 공개 댓글에 자세히 남겨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바이바이, 심피디님. 추운데 고생했어요. 와우. 아, 손님 오셨지? 네, 출구해야 돼. 알았어, 오케이. 땡큐.